통해서 메이커가 투표한 멤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부터 갈게요. 자, 이건 아예 3위는요? 간이 안 잡힌다. 어우, 이분이 나왔네요. 간이 안 잡힌다. 바로 정우 씨입니다. 와, 맞췄어요. 맞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흰 티셔츠가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반팔을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짱이기 때문에. 오, 다들 반팔 핏을 되게. 그러니까 그게 맞네. 본인도 인정하나요? 에이 뭐 굿.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위도 확인해 볼게. 2위는 아사히 씨인데요. 어, 인정. 2위도 맞췄어요. 오, 진짜 맞췄어. 웬일이야? 나만의 개그맨, 여름 휴가 내내 한마디만 해도 까르르 웃어서 끝날 때 복근생이니까 다이어트 가능해서. 웃기다니까요. 진짜 오, 웃겨요?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요. 개그맨이에요, 그냥 개그맨. 오사카 출신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아, 빵? 빵? 컴온, 좀 리액션을 해줘. 성공. 네. 아, 이게 있어요. 아사히를 데리고 가서 제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아, 사진을 진짜 잘 찍어. 인정, 인정, 인정. 진짜 잘 찍어요. 예술 감각이 그냥 좋아요. 진짜 잘 찍어요. 자, 1위 가겠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지훈인가, 이러면? 석석이 형? 석석이 형 같은데, 지훈. 나 이러면 내가 한 4등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1위는? 난 진짜 모르겠다. 지훈 씨입니다. 그래. 지훈이네. 감사합니다. 이유는? 어! 해외 갈 때 외출하는 거 보면 계획 야무지게 짜서 다니는 듯. 맞아요, 진짜. 근데 필요해. 네, 필요하고요. 자, 요게 포인트네요. 우리 훈이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진짜? 지훈이가 만든 도시락도 먹으면 재밌겠다. 내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는? 한식.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진짜 한식을 막 해요? 네.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이랑 고추장 비율도 다 알죠. 그래가지고 먼저 볶고 기름에 볶아서 오늘 하고. 진짜 다 압니다. 아, 우리 1위, 3위를 발표했는데 네. 우리 마지막으로 5위만 또 발표하도록 5위. 하죠. 현석? 아니면 도영? 5위, 도영 씨입니다. 도영 씨. 도영이는 여행 중에 더워도, 길을 잃어도, 소매치기를 당해도 왕자님 미소를 나에게 보여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네. 근데 진짜 미소를 잃지 않을 것만 같다. 만약에 잃어버리면은 경찰서를 가거나. 근데 나중에 할 것 같아. 경찰서. 일단은 여기로 네. 놀러 왔으니까 네. 우린 여기에 집중하자. 아, 진짜 맞아. 아무리 잃어버려도. 네. 아무리 잃어버려도. 잃어버려도.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아, 진짜. 나중에 찾으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 오. 이런 마인드.